이제 트라부존을 벗어나서 열기구 마을로 유명한 카파도키아가 있는 게르메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타러 왔습니다. 근데 버스 터미널이 진짜 있을 것만 딱 있는 느낌? 버스 회사가 엄청 많고요. 그냥 중간중간 매점 하나씩 있고 그게 다예요. 뭔가 삭막해요. 진짜 딱 회사들만 있어서. 그리고 게르메까지는 이 버스를 타고 16시간 정도를 이동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너무 멀더라고요. 터키의 국토가 한국의 8배 크기라고 들었는데 이상하게 기차가 활성화가 잘 안 돼 있는 느낌? 주로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시티 이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버스를 예약을 했고 16시간 잘 참아봐야죠. 인도를 벗어나서 간만에 그렇게 오래 타는 것 같네. 아침 되니까 그나마 좀 따뜻하네요. 현재 이곳은 카파도키아가 있는 게르메고요. 어제 새벽 4시쯤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새벽 4시에 도착하니까 너무 어둡고 아무것도 없어서 보시다시피 공원에서 텐트를 치고 하루 노숙을 했습니다. 와, 3일 만에 텐트가 아니라 진짜 숙소에 왔네요. 방은 생각보다 별론데요? 프라이버시가 없어요. 그냥 다 내 이웃이고 내 친구고. 이제 이곳 카파도키아를 둘러보기 위해서 밖에 나왔는데요. 동굴 성 그런 걸 보러 갈 건데 오늘 또 유도치 않게 일행이 생겼습니다. 방금 걸어오다가 만난 친구인데 자기도 혼자 여행을 하고 있다고 해서 오늘 같이 여행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기 길 건너 있는 친구인데 저 친구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와서 혼자 생일 여행을 왔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같이 카파도키아를 좀 둘러볼 겁니다. 이제 이 친구 이름은 파밀레. 안녕하세요. 한국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여서 K-드라마를 아주 많이 챙겨본대요. 그래서 기본적인 언어를 알더라고요. Is it okay? Walking in 1 hour to the cave? Yes. Walking and discovering. So. 10분 만에 방전된 사람. 히치하이킹 시도하는 것 같은데? 어허? 어? Oh, yeah, it's a tourist. It's not a dormush. 아, 설렜잖아요. 우리 앞에 서가지고. 이 투어사가 왜 갑자기 우리 앞에 멈추는 거야? 아니, 이 동네는 무슨 길 한가운데 영화 세트장이 있어요. 좀 고대 영화 촬영하기 딱 좋은데? 야, 이런 협곡에서 어떻게 살았냐,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네. 심지어 카빙은 어떻게 했어? 집 하나 만들려면 뭐 한 30년 기다려야 되겠는데. 여기가 이제 오늘의 목적지인 우치아르 성 그런 마을인데요. 근데 야, 이 앞에 차 귀엽네요. 과속 단속하려고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경찰차 그림에다가 사람까지 그려놨어요. 이 아저씨들 좀 친해. 이제 성이 있는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왜 이렇게 유경도시 같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너무 조용해. 심지어 상점 주인들도 안 보이고. Are you okay? Not sure. Not sure? You may need a drink. Coke? Coke or something? Oh. 와, 미쳤다. This is really beautiful. And where these people came from? Because in the middle of the way, we are only two. Yeah, there was no people here. 아니, 방금 우리 걸어올 때만 해도 사람 한 명도 없었는데 여기는 무슨 모든 구멍마다 사람들이 다 있어. 이 사람들 다 어디로 온 거야? You can sleep here, wake up. I'm thinking about If you want to sleep here, pay. 200. I will text you later after the washing. Okay. Just stay chill. 타멜라 친구는 입장료가 너무 비싸서 안 간답니다.
내일 아제르바이잔 바크로 돌아가야 되는데 쓸 돈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그래서 일단은 저 혼자 왔으니까 보러 오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입장료가 막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120리라 6,000원이네요. 근데 이 냄새 뭐야? 붕어빵 냄새가 나는데. 아, 이거 무슨 동굴 안에서 빵을 굽는. 아하? 오이란? 오이란? I don't know. I'm just looking around. 아하. Ah, okay. Maybe later after watching. Thank you. 무슨 이 동굴 박물관? 박물관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안에서 국에서 팬케이크를 팔고 있어요. 붕어빵 냄새 엄청나요. 그리고 여기도 무드가 장난이 아니네. 진짜 느낌은 엄청 색다른데 뭔가 휑하다? 여기는 이제 성의 옆모습인데 여기도 뭐 이게 있나? 여기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구멍이 여기저기 많긴 하거든요? 여기가 뭐라는 설명도 딱히 안 써져 있고, 뭐 어디를 가야 뭘볼수 있는지를 모르겠네. 나는 이곳에 오면 그래도 뭔가 좀 특별하게 볼게 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과거 옛날 시대 원룸촌 같아요. 그냥 뭐 방만 엄청나게 많고, 방 안에 방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딱큰방 하나. 전형적인 원룸촌. 과거의 수험생들이 많이 살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 그래도 카파도키아 동굴 하면 뭔가 좀 안에 유적도 남아있고 뭔가 흔적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뭐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원룸촌 빈방뿐이에요. 생각보다 허무하다. 6,000원 입장료를 내긴 했는데 그 정도의 값어치는 못했다. 진짜 이렇게 허무한 곳은 처음인 것 같아요. 6,000원 내고 그나마 볼수 있는 거는 전망. 뷰가 미쳤다. 이제 이 동네도 지붕들이 다 새빨개서 약간 스페인에 온 느낌? 터키보다는 스페인에 가까운 느낌이 물씬 나고. 이거 말고는 뭐, 진짜 그냥 전망대 입장료로 6,000원을 냈다.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다. There's nothing inside, really. There's only some the big rooms, and even it was empty and there was nothing. As I thought. I thought there is something inside, Totally like a stained. museum. Totally stained. The ant houses. Oh yeah, it is ant house, literally. Ant castle. Okay. 어깨. 어깨.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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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ou practicing Korean? I'm trying to learn. You know?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It's good about it. Explain. Is it your Korean teacher? No, I just follow him. I like his face and the way he explained. 아이고, where did you learn it? 아이고, where I learn it? From your dramas. Really? 아이고. When the people regret something. Yeah, I know. Yeah, When they regret use something. Oh yeah, use aigo. right. But Aigo. yeah, I know when That's you all. use it. But I don't know the meaning. I thought that it's God. Oh no, it's not. Actually, it doesn't have any specific meaning. But someone It's said that it is God. kind of sigh, you know, the sigh. Sigh. Yeah, it's same like aigo. Yeah, it is. That is aigo, I think. Aishi. Actually, I see. Aishi. She. She means bad word. She is bubble, yes? Yeah, sometimes. You know,
You know the Korean swearing, shibai. You know? Shibai? Uh-huh. Do you know? You it's don't know? Bad word? Yeah, of course. You don't know? Oh my god. I heard the word mm-hmm. shibal, but I don't know the meaning of. Yeah, it's kind of fuck. What the ah, what? Shibal. What the fuck? Yeah, shibai. Mm. It's the same meaning. Shibal. Uh-huh. So it starts with the C, shibal. She mm-hmm. started with C, and. Mm-hmm. I see also have a C. Mm-hmm. So normally people think the C is bad word. But to be honest, I think it is right, the bad word. Uh-huh. It's the beginning, Shiba. That's yeah. why. mm-hmm. They don't continue it. I see. Okay. Good. I like her. Because of the drama, maybe. Oh, yeah, drama. But life is not drama. Uh-huh. You know, Ajumma? I know Kajima. Huh? Don't go. Kajima. Oh no, Ajumma. Ajumma? Uh-huh. Ajumma. Like old lady? Ah! Antique? Antique or old lady? Ajumma? Ah, I forgot. Where? It's my opinion. I think if someone watched too much dramas, mm-hmm. we normally say you're Ajumma. Old lad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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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you. I'm just explain. I'm just trying to explain it. When someone watch dramas, mm-hmm. She or he. She or he. She is. Yeah, it doesn't mind. He or she, whatever. We just called Ajumma. Ajumma, you uh-huh. don't watch dramas? Yeah, I do watch, but. If you watch too much, uh-huh, too much in your life, we normally say Ajumma. It is kind of slang. Brain, uh-huh. When you red hair and blue shirt, looks like the mermaid, you know? Uh-huh. Yeah. The. What is her name? Ariel. Oh yeah, Ariel. You really looks like same. Oh really? Yeah. Oh, it's beautiful. Yeah, it beautiful? Yeah, of course. Oh.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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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okay. It's thank you. Yeah. Yeah, thank you. I cannot call you oppa. Yes. Oh yeah. So it's older than you. Yeah. Right. You are not oppa. I am oppa. What? Luna. Luna, are you a man? I am. Oh my god, I didn't know that. Then you're not an Ariel. You're Yeah, I'm Ariel. Okay. I think maybe the crab, you know, the SpongeBob? SpongeBob. Yeah, there is the one crab no. the, with a red body. No. Are you? What do you call older woman, girl? Luna. Luna? Yes, Luna. I am Luna? Yeah, we know what you call it, Luna. 여기가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저기 전망대가 뷰포인트인데 저기는 10미라거든요. 근데 방금 그 뷰포인트를 12배를 내고 120을 주고 보고 왔어요. 역시 그냥 시내에 있는 게 최고다. Actually, this is not what I expected. It looks like just roasted chicken, not a shunichar. But smells good. Maybe from the here.치킨 슈니첼? 약간 돈까스 그런 거를 시켰는데 그게 아니라 무슨 구운 치킨이 왔어요. 내가 기대했던 게 아닌데 이걸 또 관광지 버프로 실망하게 만든대. 튀김게다가 닭가슴살 넣고 조진 거 같은데. 끝? No? No. Really? What is it? Dry or? Mm-hmm. And they overcook. 무슨 탄 고등어 먹는 느낌? 껍질? 최악이네. 현재 시각 새벽 6시. 아, 조금 안 됐네요. 열기구가 뜨려고 다들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벌써 뜬 것도 있네. 이게 열기구들이 하늘에 떠 있을 때도 되게 이쁜데 그래도 그것보다는 지금처럼 불을 저렇게 밝히면서 하늘에 올라가기 시작할 때가 진짜 이쁜 것 같아요.
돈이 떠다니는 모습이 장관이네요. 한 사람당 30만원, 열기구에 최소 10명, 15명, 750만원? 450만원. 근데 열기구가 한 4,50개가 떠있어요. 최소 4,50개? 여러분, 돈이 떠다닙니다. 이게 다 돈이에요. 오늘 이제 이렇게 카파도키아 여행을 잠깐 해봤는데, 사실 카파도키아가 동굴과 열기구로 유명한 곳인데, 솔직히 동굴은 딱히 볼 게 없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동굴은 실망을 좀 많이 했는데, 오늘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열기구 보니까 너무 좋네요. 동굴보다는 이게 진짜 카파도키아의 모습이지 않을까. 진짜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아요. 카파도키아 여행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